개인의 말년운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일로 볼 수 있는 사주팔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띠별로 가진 흐름과 특성으로 간단하게 말년운을 점쳐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띠별 운세는 띠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띠로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흐름으로 말년운을 생각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닭띠분들의 말년운과 자식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은 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닭을 상징하는 유금이란 글자 자체가 강한 금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날카롭고 강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용기 있게 바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이 정확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닭띠분들은 나이가 들면 사람을 조금 귀찮아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닭띠분들은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결혼을 할 때 닭을 폐백으로 사용했던 이유도 이런 독립의 기운이라거나 또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띠분들은 스스로 일어서고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말년에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루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데요. 젊어서 많이 벌기도 하지만 또 많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말년을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분들은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이나 변화가 많지 않아서 금방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쉽게 안정을 찾게 되면 생각지 않게 돈을 잘 쓰게 되는 띠도 닭띠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분들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일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안정과 성공을 갖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한 번씩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띠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공평한 상황이라거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더 생기게 되고 큰 결실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40, 50대 되면서 큰 부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마음이 더 급해지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되기 전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과로하거나 일을 하는데 밀어붙이는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닭띠분들은 성격도 깔끔한 편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여러분의 성격이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에게 매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너무 이성적인 자세를 갖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년에 자신이 이룬 안전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